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뢰오며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늘 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날마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함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주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통해 오늘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오늘 새벽 성도들에게도 기도 응답의 복으로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고 혹은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바로는 어리석은가 라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바로의 그 태도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여전한 완악함을 보면서 그 결과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러므로써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더욱더 커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명할 만한 이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피 재앙을 지나서 개구리 재앙으로 온 애굽이 개구리로 덮이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개구리가 떠나자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있지만 근데 그 태도에도 보면 조건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또 얼마인가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28절에 보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에 대한 재앙은 계속됩니다.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어나가고 온 애굽이 악성 종기로 고생하게 되었으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져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강한 것이죠. 물론 9장 27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바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는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는 하지만 이내 우박이 그치자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는 또다시 메뚜기 재앙을
예고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완전한 허락을 하지 않고 또다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라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절에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 첫째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유로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표징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표징은 표징에 또한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표징은 항상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표징에 대한 그런 증거로 바로 그 재앙을 내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의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재앙의 표적들을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고 점차 성장해 갔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그 마음의 완강함으로 인해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내 곧 거절함과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잘못을 뉘우치다가도 말씀의 조건을 달면서 여전히 그 마음의 완강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 바로가 나타낸 마음의 완강함을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밀랍은 녹이지만 진흙은 오히려 굳게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태양빛 아래서 밀랍은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오히려 굳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것을 대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가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과 생명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과 사망으로 확증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바로의 완강함,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가 그렇게 완강함으로 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완강함을 통해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히려 되묻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듯하지만 이내 곧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회개는 참 잘못된 그런 발걸음을 돌이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인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에만 있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실제적인 그 변화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사도 바울의 회개는 복음의 지도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 바울은 계속해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차라리 포기하거나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오직 순종일 뿐인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할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거주할 땅을 먼저 고르게 하고 그 땅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들어온 다른 욕심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결투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공포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에게서 우리는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이켜 회개할 것은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삶의 변화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막아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통해 우리 욕심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믿음과 넘어야 할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량에까지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